DJ인 분들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산업 전반에 걸친 선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로또가 시청자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다. 특히 최근 기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시청률을 크게 상승시키며 미스터로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한층 높였습니다. 기사는 이번 미스터로또 10회차 예고편에서 안성훈이 언급한 엑스맨의 정체와 상대로 허경환의 출연을 공개하는 등 이전 예고편과는 다른 핵심 내용을 공개하며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중의 주요 관심사는 박서진의 추가 분량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기사는 박서진의 특별한 선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박지영과의 협연 예정인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를 선곡한 이유에 대한 박서진의 발언도 소개하고 있다. 박서진은 후배 가수인 박지현의 새로운 신곡을 자신만의 색으로 소화하여 무대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박서진이 막 데뷔한 다수의 곡 중에서 박지현의 신곡을 선택한 것으로 박서진의 인기와 인지도를 고려할 때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는 박서진이 이러한 선택을 통해 박지현과의 케미를 형성하고 호의를 베풀며 라이벌 케미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예고편은 박서진이 허경환의 출연과 같은 사소한 세부사항에도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박서진이 선배 가수들과의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후배 가수들에게도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박서진의 특별한 인성과 음악적 색깔을 강조하며 팬들에게 큰 감사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박서진은 이미 지난 회차에서 장윤정의 곡을 불러주는 등 특정 가수와의 협연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보여준 바 있다. 이번에도 그는 박지영과의 협연을 통해 박지영과의 관계를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는 서서히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여전히 박서진의 분량이 부족하다는 점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박서진의 노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보여주며 미스터로또의 시청률 상승에 큰 역할을 한 박서진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 미스터로또의 시청률 상승은 박서진의 노력과 무대에서의 활약을 통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박서진은 현재까지의 노래로 손쉽게 차트인에 성공한 실력파 가수로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번 협연을 통해 박지현의 신곡을 불러줌으로써 더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한 그의 선택은 박지현과의 케미뿐만 아니라 박지현에게도 큰 행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TV조선은 박서진의 분량을 추가 편집해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분적으로 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박서진의 노력과 활약을 통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서진은 미스터로또를 통해 TV조선과 탑7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각 회차에서 최선을 다해 무대에 리액션하고 방송 멘트를 하며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미스터로또의 시청률이 상승하며 박서진의 인기와 노력은 미스터로또뿐만 아니라 TV조선과 탑7에게도 큰 이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팬들은 박서진의 무대와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도 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소식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KR 브이로그 247 채널을 구독하시기 바란다.